자, 제품을 분해하시면은 박스에서 제품을 꺼내신 다음에 보시면은 본체가 있고 분사 노즐 그 파이프가 있습니다. 두 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요 한 개가 주름관입니다. 그리고 여기 혼합통 한 개가 있고 여기서 농약이 날아갈 때 아주 넓게 퍼지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와이드젯이 있습니다. 그리고 호수 여분의 호수가 한 개 더 있고 사용자 매뉴얼과 스파크 플러그 푸는 연장이 있습니다. 요거는 클램프인데 주름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자, 여기는 노즐입니다. 노즐은 여기에 결합을 하시면 됩니다. 이 노즐이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물이 아주 곱게 멀리 잘 날아갑니다. 그러니까 요거는 비살무늬형으로 되는 그 액세서리인데 요 제품을 여기하고 결합을 시켜서 결합을 해서 여기 결합을 하시면 원하는 방향대로 물이 45도로 날아갑니다. 그러니까 이 물을 이쪽으로 뿌리면 이쪽으로 날아가게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이거는 액세서리 중에서 방사형으로 된 액세서리인데 이걸 빼고 이제 이걸 결합하시면 꽃이나 열매가 맺었을 때 낙엽에 직접적으로 뿌리시면 열매가 떨어지거나 꽃잎이 떨어질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이걸 가지고 결합을 해서 뿌리시면 요 앞에 바람이 요 앞에서는 형성이 방사형으로 퍼지게 돼서 퍼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꽃잎에 자극을 덜 주게 됩니다. 바람 자체가. 자, 본체 제품에 먼저 이 주름관을 보시면은 이 짧은 쪽과 긴 쪽이 있습니다. 이 짧은 쪽을 이쪽에 들어가게 결합을 하시는데 클램프를 장착을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. 클램프는 충분히 푼 다음에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고 하시기 전에 이 고무를 늘리셔야 됩니다. 자, 이 부분이 결합될 때 잘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기름을 한 방울 뭉친 다음 도포를 한 다음 자 이 부분이 아주 타이트하게 결합이 됩니다. 결합이 되면 이 부분에서 닦아끊으면서 멈춥니다. 그런 다음 이 클램프를 가지고 주우시면 됩니다. 자, 두 번째는 이 부분을 연결할 시 이렇게 연장관을 사용하여 길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런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결합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 원래는 이 방법을 권장합니다. 왜냐하면은 이 제품을 가지고 사용했을 때 물을 높이 올리거나 수평을 뿌려도 충분히 방제가 되고 거리 자체는 똑같이 날아갑니다. 단지 이 제품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시고 또 더 먼 거리를 원하시고 또 제품을 농약을 자기들이 흡입을 할 수 있는 뭐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제품보다는 이 제품을 사용하면은 그런 문제점을 덜어줍니다. 자, 일단은 이 제품 없이 이 제품만으로 결합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
먼저 핸들을 삽입한 다음 여기 보시면 호스의 위치가 상향이 되도록 놓은 다음 이 제품을 결합합니다. 자, 결합에 앞서 이 클램프도 클램프를 결합합니다. 또 어느 부위나 마찬가지로 넓게 한 다음 약간의 기름을 바른 다음 도포를 시킵니다. 자, WD나 어떤 윤활제를 엮고 나서 하시면 됩니다. 파이프는 여기까지만 들어가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. 2선까지만 들어가면 됩니다. 2선까지. 자, 앞에 호수줄을 꼽는 부분을 연결하실 때는 이 부분을 잡고 이 호스줄은 물이 나가는 호스줄이므로 연결해서 사용합니다. 이 부분도 연결할 시 이 부분을 강하게 잡고 밀어냈습니다. 연장공구를 가지고 십자 드라이브를 돌려서 조립니다. 자,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평상시 사용하실 때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시면 가늘게 길게 나갑니다. 그리고 와이드젯을 연결하실 경우에는 강하게 밀어낸 다음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이 크기만큼 물 입자가 커집니다. 나가는 물의 양은 일정하지만 이 부분은 커지게 됩니다.